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떡볶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재료에다가 제가 말린 도토리묵을 넣어가지고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건강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재료를 소개하기 전에 육수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육수를 늘 내서 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의 시그니처 육수라고 할 수도 있죠. 다시마하고 대멸치를 제가 살짝 구웠어요.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디폴이에요. 요게 육수에 같이 들어가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게 없으시면은 멸치를 몇 마리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멸치가 6마리하고 디폴이 3마리네요. 이렇게 넣으시고 물은 3개 넉넉하게 4개 넣어가지고 육수를 먼저 앉혀놓고 나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떡국떡 있어요. 겨울에 떡국 많이 드시잖아요. 설에고 어째고 이런 떡국 가지고 저는 할 거예요. 오늘은 떡국떡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도토리묵 말린 거를 불려놨어요. 제가 팔팔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한 30-40분 정도 놔두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놔둬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원래는 굉장히 딱딱한 묵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불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요거 50g을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불리고 난 다음에는 150g이 되더라고요. 거의 3배가 불어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거 불린 걸로 150g, 말른 상태에서는 50g이에요. 그렇게 준비해 놨고, 그리고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요거 맛을 내주기도 하고 요게 조금 있어야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은 건강하게 생긴 어묵이라고 이렇게 골라봤는데 요거 하나 준비를 했고요. 채소는 오늘은 저는 대파만 넣을 거예요. 근데 집에 양파, 양배추나 당근이나 넣고 싶은 채소 있으면 조금 조금씩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양념은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간장 조금하고 설탕 대신 저는 배즙을 준비했는데 혹시 단게 모자라거나 배즙이 집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설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집에 배가 냉장고 안쪽에 있었더니 좀 얼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즙을 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내놓은 거를 쓸 거예요. 지금 어묵은 기름기를 빼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끓였는데요. 그 끓는 물 가지고 조금 튀를 해줄게요. 자, 이거를 냄비에다 불에서 이렇게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놓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일 경우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오니까 이렇게 빼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배즙을 반컵 정도만 해볼게요. 이거 그냥 양념장 안 만들고 바로바로 국물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좀 해놓으면은 제가 오늘 고춧가루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 부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고운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을게요. 그리고 간장 한 작은술이에요. 간장 향만 나고 약간의 간이 되라고 넣고요. 고추장에도 간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두 큰술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고추장은 이렇게 깎아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요 정도로 수북해 가지고 한 큰술을 넣거든요. 여기 양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두 큰술보다는 살짝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요 정도로 그냥 재기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예요. 굵은 거 쓰면은 되게 거칠어 보여요. 그래서 곱게 고추장 하는 고춧가루가 있으면은 그대로 하시고 집에 그런 고운 고춧가루가 없는 경우에는 오늘 저는 고운 채에다 내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잘 해놓으면은 고춧가루 뿌르면서 지금보다는 약간 더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식성대로 그냥 고추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많이 빨간 거를 잘 안 먹어서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식성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놔두고 지금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먼저 다시마를 꺼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끓으면은 이때 다시마에서 맛있는 맛은 다 우러났으니까 꺼내요. 어디든지 저는 밑국물로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아마 영상 속에 여러 곳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끓는 상태로 놔둘 거예요. 퐁퐁퐁퐁 하는 상태로 15분 정도만 놔두고 육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준비된 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를 썰어 볼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요. 조그만 게 편해? 좋아. 뭐라 그럴까? 재미있어. 오, 팜 살짝 매운 냄새가 나네. 여기서 포인트는 팜 안이. 이렇게 싹 끌어 담는 요거트 재밌어. 음식할 때 재밌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해놓고 거목은 하고 비슷하게. 자, 이제 가서 육수에다가 넣고 끓이면 되겠어요. 자, 육수 맛이 우러났는지 한번 간을 봐봐. 지금 한 10분 정도 됐어요. 국물이 많지가 않아서 색깔은 괜찮게 우러났는데. 다 우러났다. 그래. 맛있다. 좋아, 그러면은 여기다 같이 과자네요. 요거 디폴이 있으면은 꼭 디폴이 같이 하세요. 국물이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얘를 옆으로 퇴장을 시키고 조금 넓은 팬에다가 국물을 한번 해볼게. 얼마나 졸았나. 이렇게. 우리는 국물 있는 거를 좋아해서 그치? 한 3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넣으면 3컵 정도 돼요. 좀 많은 듯한데 도토리 무게 좀 국물을 먹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모자라면은 조금 남은 거 있으니까 하고. 이게 지금 바닥 것들이라서 간이 조금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드셔보시고 그거 나중에 입에 맞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불을 중간불 정도로 해놓고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는 약간 되직한데 집어넣어. 먼저 도토리 무게 건져서 집어넣어. 여기에 간이 배는 거가 떡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이게 국물 떡볶이 비슷해서. 자, 요거 하고 이제 어묵하고 어묵을 끓이면 여기에서 또 맛이 우러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파 하고 해서 국물을 맛있게 낸 다음에 떡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많이 거친 거랑 파가 파리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배즙이 없으면은 설탕을 한 반 큰술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떡볶이는 살짝 달아야지 되거든.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냄새. 국물 떡볶이답지? 국물이 넉넉해서. 요거 이렇게 국물 많은 거 원치 않으시면은 조금 줄이셔도 돼요. 한 2컵 반 정도. 저희는 워낙 현미떡을 좋아하는데 현미떡이 없더라고요. 떡볶이. 그래서 오늘은 흰 걸로 했어요. 떡국떡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떡국떡은 이렇게 얇아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조금 끓으면은 이제 끝이야. 이게 어묵에서 맛이 좀 나오고 충분히 이렇게 해지고 아까 남겨놨던 파 떡 넣을 때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좀 살아있어요. 파란색이 좀 살아있기도 하고 조금 싱싱한 맛도 있으라고. 이제 떡에서 약간 전분기가 나와가지고. 곤약 떡볶이 됐는데 걔보다 훨씬 그러지. 진짜 떡 같은 느낌이어서 좀 더 만족스러워. 그리고 너 도토리 묵 좋아하잖아. 맞아. 그치? 근데 내가 묵을 좋아해서. 이런 건조묵 요리. 볶음, 볶음도 맛있어. 그랬는데 볶음만 할 줄 알았지? 요거는 그러니까 그 발상의 전환. 그렇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적당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떡볶이를 네가 엄청 좋아하는데 저 칼로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다가. 자, 이쯤에서 이제 국물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봐야 되겠지요? 국물만 좀 보자. 자. 괜찮아? 딱 괜찮은 것 같아.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달콤한 거가. 그러니까 설탕 안 넣었는데. 달콤한 거가. 달콤해. 이게 아주 달게 먹는 사람 아니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달콤한데? 그 왜 고추장에도 단맛이 들어가 있거든. 조청이나 그런 데서. 그런 데다가 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야. 국물 떡볶이 아니고 그냥 원하시면은 2컵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그치? 국물 없게 하려면. 이게 멸치 다시마 육수라서 국물도 맛있어서.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국물 떡볶이 좋아. 국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러기도 하는데. 매번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도토리가 충분히 물러졌는지도 한번 봐보자. 완전 물러가네. 그럼 간도 속까지 뱄어? 이제 떡만 익으면 되겠다, 그치? 떡은 금방 익어요. 떡국떡이라서. 떡볶이 좋아하는데 부담이 덜해. 말랑해졌지? 아, 요가 국물이 쏙 배.
와, 괜찮네. 제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먹어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떡볶이를 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 수저 있으니까. 어때요? 이 묵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떡볶이 질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해서 떡 대체하는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식감이. 식감이 떡하고 비슷하구나. 나는 워낙 묵을 좋아해서 그니까 더 만족스러워. 조금 더 건강한 떡볶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 건강 떡볶이. 맛있어. 떡 같아. 그것도 역시 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떡이 또 한 번씩 같이 먹고. 그 도토리 묵만 하려다가 에이 그래도 떡볶이니까 떡을 좀 더 주자 했으니까 자주 먹지는 말고. 어묵도 한 장이지만 넣으니까 많이 시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묵에서 또 나오는 맛이 있거든. 맞아. 떡볶이 국물에.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도토리 묵 특유의 향이 엄청 그렇게 강하지도 않거든? 여기다가 달걀은 좀 그러고 메추리알 넣으면 딱 맞겠다. 우리가 떡을 작게 하니까 좋다 좋다. 단백질 챙겨야 돼. 그리고 국물이 파가 많이 들어가서 시원하지. 또 시원하고 멸치 다시마 육수에 천연 감칠맛이에요. 양념도 진짜 매콤 달달 떡볶이야. 설탕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배가 얼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설탕을 약간 넣어야 됐을 텐데 설탕 안 넣고 하는 게 가능했어. 순삭했네. 자, 이렇게 해서 말린 도토리묵을 넣어서 만든 건강한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